오, 다른 느낌의 벙커네? 여전히 쓰레기 같군. 벙커는 하나같이 좀 정리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벙커에? 이해가 안 되네. 너도 이해가 안 되지? 그래. 가보자고. 커면 사실 여기에는 뭐가 없을 거고 그냥 바깥에서 찾을 거거든요. 그치? 그래도 이번에는 바퀴가 없나 봐. 그치? 바퀴 없을 것 같아. 나가서 찾자. 이번에 보니까 바깥에 벙커가 입구가 있었어. 그치. 여기도 있네. 아, 바퀴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쓰레기 같은 느낌은 확실히 있죠? 야, 이거. 여기는 벙커를 팔아도 크게 없나 봐. 이거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 좋아하는데 이건 쓰레기지, 그치? 이렇게 더러운 데 있는 변기랑 세면대를 뭘 믿고 쓰겠어, 그치? 무서워서 못 쓰지. 지금 다된 건가? 아이템 판매하기. 뭐 팔아야 되냐? 선반? 아, 설비 조립은 나중에 하고 벽 타일을 먼저 붙이자. 싸게 붙여버려. 이거 타일 이거 몇 개나 있어야 되나? 한 면, 두 면, 한세개 정도 사놔 보자. 그리고 붙여볼까요? 여기부터. 타일공이 되기가 이렇게 쉽다. 슥싹슥싹 하면 다 되네. 뒤에 있는 이거 곰팡인 것 같은데. 이런 곰팡이 잘안 생기게 하는 그런 약품 처리 같은 건 필요 없는 건가?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작업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고객님? 그 단계가 의뢰서에 있지 않아서 제가 하지 않고 있는데, 약간 등쳐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조금 살짝 드네요. 아우, 왜 이렇게 안 집혀? 왜 이렇게 시야가 높지? 키가 그 정도로 큰 거야? 거의 뭐 시야각으로만 봤을 때는 180인데, 아, 이거 더 사야 되는 거 한줄더 사야 될것 같다, 그치? 근데 두줄 한꺼번에 왜안 되지? 두 개밖에 없어서 그런가? 아, 아까워. 한 줄만 더 사야겠네. 다른 데에서도 똑같은 거 쓰나 보자. 타일팩. 없네. 팔어. 스. 그리고 뭐 스크류 빼야 되는 건 없고 설비 조립을 하자.
화장실부터. 벙커에 비싼 화장실은 사치겠죠? 기본 화장실 하나. 아니, 이렇게 화장실 위치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 화장실 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는데, 이거 너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위치 아닌가? 잠글 수 있는 곳? 잠글 수 있겠지? 수도꼭지요? 금색으로 해드릴까요? 얘도 이 위치에 대충 놓자. 드립하기. 워셔를 먼저 받고, 볼트를 하고, 관 연결하고, 뜨거운 물, 찬물 관 연결하고, 구멍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연결이 됐다고 하는 거지? 왜 저기에는 구멍 모델링을 안 했을까? 된 것인가? 샤워기? 샤워기는 여긴 것 같은데. 스크류가 끼워져 있네. 원래 샤워 시설이 없어. 아니야.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있나? 이제 기억도 안 나. 뭐 사야 돼?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거였어? 다시. 거의 기본 샤워기였어. 이게 맞나? 실수로 점프했죠? 근데 얘네는 진짜 건식으로 쓰나 보다. 물 빠지는 구멍이 없네. 그리고 샤워 시스템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화장실 안에 저 뭐야, 발전기가 있었어. 발전기 물 닿아도 되는 거야? 뭐 되니까 했겠지? 안될것 같은데. 되나? 얘네 환풍기가 있었나? 환기 시스템이 됐었나? 한번 봐야겠다. 조리 끝나면 오 열기 닫기 걸리적거리는데요? 아이템 구매하기 잉글 보일러? 아, 더살게더 있어? 그렇구나. 뭐부터 살까? 휴지거리부터 사는 게 낫겠지? 휴지거리 메탈로 해드릴게요. 왜냐면 아까 화장실 저것도 메탈이었기 때문에. 오 여기다 놔주자. 아, 하지만 너무 세면대 옆에다 두면 그거 할것 같으니까 세면대 옆에다 두면은. 여기다 두지 말아야겠다. 일단 저거부터 사야겠다. 서랍장부터 사야겠네. 서랍장을, 오, 이런 서랍장이야? 대박. 이걸 대체 왜, 아, 대체 왜 서랍장을, 아, 서랍장 넣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얘네를 배치해버렸네. 각이 안 나온다. 여기밖에 안 되겠다. 그치? 이렇게밖에 안될것 같지? 그리고 보일러? 앵글 보일러. 아, 이렇게 생겼어?
보일러는 이런 보통 요런 데 옆에 있는데 맞죠. 그리고 그치, 여기 환기 시스템이 없어. 환기하려면 요거는 지금 저건 환풍구라고 할수 없지. 저거 다리야? 펜가? 펜가 있지. 지금 저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화장실 휴지. 화장실 휴지 몇개 사야 돼? 네 개? 네 개야? 내가 봐. 그러면은 그거 말고 여기 왜문못 열게 돼 있지? 보통 사람이 열게 돼 있던데. 아니 화장실 휴지로 네 개를 어쩔 수 없이 위에다 놔야겠네. 세상에. 이럴 수가. 그치? 이렇게 놔야 될것 같아. 그리고 다음 공간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걸 열어야 될것 같지? 어 뭐야? 아 화장실을 또 계속 사게 하고. 이유. 그리고 바퀴 없어서 괜찮다. 이거는 어 너무 좁아가지고 머리 아픈데? 얘네는 아, 쓰레기가 덜 버려졌어. 그러면 뭔가 쓰레기가 있는 데가 아 쓰레기 얘는 얘도 팔아야겠네. 팔아버려. 그리고 여기는 페인트 칠해야 되나 보다. 언제 돌 닦였어? 다 닦였지. 닦였고 여기 꼴에 그게 있어. 전등 키자. 그리고 화이트로. 미디움이면 되려나? 안될것 같기도 하고. 양쪽으로 열리는 거 진짜 신기해. 약간 한 방향으로 고정해두기에는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었나 봐. 아, 여기가 또 있네. 리필하는 게 제일 귀찮아. 흰색으로 칠하는 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흰색은 팔지 말고 계속 갖고 다닐까? 아이템을 있어봐. 흰색으로 다른 데서도 칠해야 되네. 그러면 흰색은 두고. 침대랑 벽선반? 벽, 침대부터. 목재는, 아니, 목재가 너무, 목재인데, 지금 바닥이 블랙이라서 까만색으로 해야 될것 같아. 서랍도 렌즈목으로 해야 될것 같고, 침구가,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아, 패턴 무슨 일이야. 아, 흰색 너무 병원 같은데. 웨킹 타워 뭐야? 야, 그래도 주황색이 낫겠다. 주황색으로 해야 될것 같다. 아, 되게 좁다. 되게 작다. 이거
이쪽에다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지? 아, 근데 지금 서랍이 반대로 된것 같은데? 이쪽으로 할수 있는지 봐야겠다. 여기도 괜찮네. 여기로 해야겠다. 여기로 하고 뭐 사야 되냐? 서랍 침대를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지? 하나 더 사야 되네. 벽선반. 그렇구나. 침대가 두개 필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는 하나 중앙색 있으니까 하나는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아마 각자 다른 사람이 쓰는 것 같은데. 그치? 백선반 네 개? 주황색 두 개, 파란색 두개 해야겠지? 백선반을 여기다가 해줘야 될지, 저기다 해줘야 될지. 이게 안 들어가지. 길게 해줘야 되나?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해줄게. 잠깐만. 됐고. 여긴 백팩, 그리고 단칸. 단칸도 구매할 거 되게 많네. 아, 뭔가 정리를 막 해야 되나 보다. 금고랑 먼지 닦기. 가보자. 이게 일단은, 이거 뭐야? 여기까지 쓰레기가 침범해 있다고? 에바지. 그래, 내가 저거 쓰레기일 줄 알았다. 저건 쓰레기 아니네. 얘도 일단은 반대쪽으로 열어. 반대쪽으로 열고 불을 켜고. 아, 병 치는 게 제일 귀찮아. 이렇게 개별로 선택을 해야 돼. 먼지 닦자. 다 버렸고. 과연? 먼지 얼마나 닦아야 돼? 아직도 먼지가 잘 됐다. 아, 귀찮게 보네. 그리고 여기엔 이거를 어차피 여기다가 물건들을 정리해놔야 되면 벽에 딱 붙인 건가? 아니지. 이게 딱 붙인 거고, 얘도 좀더 뒤로 갈수 있을 것 같아. 됐고, 이제 마지막 용량. 저거를 화이트로 칠하자. 지금 이쪽은 이걸 다 칠한 건가? 여기는 칠하는 공간이 없구나. 여기서부터 해야겠다.
흰색으로 통일하니까 좋긴 하다. 페인트를 매번 다시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좋은데. 아니, 더 칠해졌다. 아니요? 그건 뭐야, 이거? 그냥 모델링 오일이야? 뭐야, 굉장히 빨리 닳는단 말이야, 저기.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페인트 칠할 수 있는 게참 편하고 좋아. 근데 사실 마스킹 하는 게 제일 귀찮은데. 페인트 칠해야 되나? 다음 테 또 있네. 그냥 큰거살걸 그랬다, 이럴 거면. 일단 여기다가 놓고, 입구에다가 놓고. 열어서 저 건너편에. 아. 일단 넣어놓고, 꼴 보기 싫어. 아, 큰 거부터. 고급함? 금고가 제일 크네. 금고 먼저 사자. 금고는 좀 여기다 놓고, 그리고 고급함은 금고 위에 두고 싶은데. 이 색, 또 귀찮게 또, 안 올라가고 그러겠지? 그래, 내가 뭘 바라냐? 너한테. 그냥, 대충, 여기다가 놓자. 그리고, 너나, 이 바닥에다가 놓자, 대충. 저 바닥에다가는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 또. 이렇게 놓고. 그나마 큰게 뭐냐? 물 보관 용기? 이거 5개? 알았어. 무거워 보이는 것들은 사실. 구석에다 놓자. 역시 물 보관 용기는 입구에 놔야지. 입구에 놔야 왔다 갔다 하면서 할수 있지. 그리고 음식 보관, 이게 음식 보관 용기였구나. 이게 뭔가 있었지. 네 개? 이 안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개? 가보자. 하나. 네, 아이고. 이렇게? 저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이씨, 그냥 여기다 놓을 거야. 또이 짓을 또? 네개안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이지랄을 해야 된다고? 그치, 그만하고. 헛짓거리 하지 마, 헛짓거리, 진짜. 안에다가 넣어줘야지. 이렇게 각이라도 맞춰줘야 마음이 편안하다.
통조림 잔치는 마지막에 하고 이게 피클 오이, 피클 오이부터 자 피클 오이. 피클 오이는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갈까? 이거 위에 안 들어가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곳은 여기뿐인데? 여기서 하자. 들어가서 피클 오이 몇 개? 두 개? 그리고 견과류도 두 개? 저거 견과류라고 해? 옥수수인 것 같은데? 그리고 병에든 스프, 이거 스프였구나. 이게 무슨 스프였을까? 토마토 소스 같은 건가? 진짜 최고다. 비주얼 진짜 구려. 그리고 캔부터 하자. 땅콩 버터, 통조림 토마토, 땅콩 버터. 아, 통조림 버터 근데 너무 작아. 통조림 고기 그리고 통조림 토마토 몇 개? 두 개지 얘도. 그리고 땅콩부터. 땅콩버터는 끝에다가. 캔 통조림 잔치 그리고 마카로니 마카로니였어? 존나 뭐라네? 마카로니 4개였지? 쌀 신기하다. 놓으면 땡이야, 무조건. 아, 저기 왜 각이 안 맞았을까? 생각하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다 됐고, 이 정도면 씨. 섬유진. 여기 이제 닫아. 조금 더 닫아줘야 될것 같은데. 그럼 용운도 닫아, 오, 밤이네. 이게 문안 닫히네? 닫히네. 용인 근데 사진은 좀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 사진 받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팝업이 늦게 떠? 걸리적거리네. 들어가서 찍었어요. 안되는구나. 적당히 이런 이 상태에서 찍어야 돼.
고객님한테 이렇게 했다고 완성 보내줘야 되니까. 다시 찍어놔야지. 이것도 여기서 한번 찍고. 사진 화질 왜 이래? 그리고 마저 청소하러 가자. 쓰레기죠. 세상에. 여기서 술을 벙커에서 술을 얼마나 깐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아포칼립스. 아, 이 술. 클릭해서. 아직 아포칼립스가 오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거를 준비하면서 벙커 있는 집을 샀는데 지금 벙커 상태가 이상해서 이거를 치워달라고 한 거겠지? 그럼 집을 보통 팔때 얘네들은 집 청소를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보통 이거 집주인이, 아, 쓰레기 아니네. 쓰레기인 줄. 아, 쓰레기 아니네. 쓰레기인 줄 아네. 내가 이 집 샀으면 창고용 선반이랑 이거 먼저 팔아야겠다. 파는 건가? 파는 거 아니야? 먼지 닦아야겠다. 저것도 나름 닦이는 구나. 좋지. 어디까지 닦아야 돼? 거미줄이 있었구나. 되네. 불 켜자. 여기는 창문이 없어가지고 먼지 때문에 기관지가 약해질 것만 같다. 여기 문을, 여기라도 문을 좀 열고 하자. 집으로 통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지. 화이트로 먼저 칠하자. 아, 저거. 페인트 부족할 것 같지? 벽이 약간 저 텍스처 바뀌는 거 조금 눈 아픈 것 같아. 약간 멀미 날 것 같아. 아니 왜 불을 켰는데도 이렇게 어두침침하죠? 하는 거 아니고 S 사면 충분할까? 에스 부족하면 열받을 것 같은데. 될것 같기도 하고.
다 넣었나? 다 됐어. 이건 버리고. 살거큰 거부터 사죠. 테이블, 의자, 선반, 소파, 수납장, 가스병, 가스레인지. 오, 소파부터 사자. 검은색이 낫겠지? 지금 저쪽에 내가 주황색을 하나 내주긴 했지만, 까만색이 날것 같고, 이렇게까지. 이쪽 벽이랑 지금 각이 딱 맞는 것 같으니까, 이쪽 벽에다가 해주고, 그다음에, 가스병은 뭐야? 일단은 싱크대가 있는 모던 수납장부터. 내가 봤을 때 왠지 목으로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중간에 은색 이게 더 어울리겠다. 흰색, 까만색. 얘는 흰색으로 하는 게더 그냥 까만색하죠. 까만색하고 중간에 회색 나온 거 그냥 얘는 그래도 은색. 밝은 회색으로 해주자. 스페이스.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잘못 눌렀네. 잘못 눌렀어. 모던 수납장 다시. 왼지목, 흰색, 싱크대, 까만색. 이렇게 해주는데, 일단 구석에다 놓고 보자. 놓고. 이게 사실 중간에 딱 아일랜드 식으로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은 친구기는 한데, 테이블이 있네? 지금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랑 쟤는 나중에 사면 될것 같고, 테이블이랑 벽수납장도 왼지목으로 하고, 앞부분은 흰색으로 하는 게 좋을지, 왼지목으로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대박. 이렇게까지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대박. 사이즈 완전 안 맞네? 대체. 이렇게 해야겠네, 그냥. 근데 사이즈 대박 안 맞는다. 그럼 여기다가 무조건 테이블을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느낌상 그런데? 일단 하나 놔보자. 지금 다 왼지목으로 가셨어요. 그치. 지금 얘네 엄청 걸리적거리니까 얘네 치우고 이렇게 할 거면 요거 저기다 놔야지. 왜냐면 지금 전자레인지대로 가스레인지를 해야 되거든? 아 근데 이거 색 고르는 거 없었나? 아니, 색 고르는 게 없었다고? 없었네. 이건 쓰레기 색깔을.
니네 기본템이면 적어도 중간에 이런 연두색 같은 이상한 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쳐버린다. 이렇게 가까이. 이게 더 들어갈까? 안 들어가네. 이동하자, 옆으로. 후드가 없는데, 모르겠다, 나는. 계속 단축키 실수를 하죠. 아직도 잘 모르겠어. 벽선반도 뭐 왠지 모르고 해야지. 스페이스 지금 사실 요거를 딱 저쪽에다 놔야 될것 같지? 여기다가는 뭘 넣냐? 좀 에바지? 이따가 이거 이렇게 맞춰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여기 딱 둘만 살려고 그러는 것 같지? 위에다 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얘도 이거 그냥 밖에다 놔도 되잖아. 여기다가 또왜 이렇게 단축키를 잘못 누르는 거야. 빠가다리인가. 여기다가 놓고, 저거는, 빈 친구는, 위에다가 올리고 싶은데, 아마 위에 아무거나 갈것 같아. 지난번에 올려봤는데, 개쓰레기 같은 게 많이 쓰잖아. 아래에다가 놔야 될것 이렇게 하면 들어갈 것 같거든? 됐어. 그리고 또 사야 되는 거 가스통이 있을 테니 가스병. 아 이거 약간 부탄가스 대신으로 쓸수 있는 그건가? 야 이건 무서운 거를.
이거는 없죠. 이거 사실 저쪽방에도 맛이 맞는 건데. 뭐 각도. 끝났지. 저거 다시 찍어야겠네. 여기다 놨다고 다시 설명 겸 사진을 찍어야겠구만.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쪽 방, 이거 뭐야? 부수는 게 있었네? 구석에 가서 한번 알려주고 또 하지만. 사실 장식을 좀 추가해주고 싶기는 한데, 벽에다가 뭐 하나 사줄 거 있나? 여기에 이거 말고 장식, 벽걸이 장식. 아니 뭐 이런 벽 그림? 전혀 내가 생각한 그런 장식이 아니네. 그림 포스터. 이딴 게 있어? 단둔에서 잘린 머리들? 뭐 해줄까? 지금 두 사람이. 뭐야? 마리우시 아저씨 포스터? 뭐야? 담임이 잠자는 고양이 사진 엑스라지. 193이나 해? 오, 미쳤다. 이 정도 사이즈라고? 아니, 이렇게까지 큰 사이즈를 말한 건 아니었어. 미디움으로 가보자. 오, 이것도 제법 큰데? 나 내가 거금 썼다. 사진. 약간 애매한데? 위치를. 하지만 여기에 뭐. 여기 책장이 있으면 딱인데. 책장도 하나 놔줄까? 이렇게 쓸데없이 뭐 사주면 안 되는데. 가구. 상실? 이런 사무실. 스태프 캐빈이 이런 거 별로고. 수납. 리빙룸으로 가야겠다. 침실에 수납. 아니, 이렇게까지? 이거 옷장 세트가 아닌데. 사무실로 가야 되나? 다이닝룸. 사무실, 욕실, 주방, 사무실. 아니었는데, 아까 수납에. 좀 뚫려있는 책장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이건 너무. 책상이랑 세트인 애가 있었나? 아,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하고 있어. 최근 구입 이력에 없을 것 같지. 가구, 침실. 아까 침실은 봤는데 별게 없었지? 거실, 큰 선반 하나 하자.
외지모거든요. 여기 약간 외지모 여깄다. 왼지모. 아, 각이 안 나오나? 설마? 각안 나오네. 혹시 내가 너무 큰걸 사주려고 해서 그런가 보다. 이거 말고 그러면 3번 모듈. 안 들어가나? 아, 너무 커서 별 275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200? 이게 진짜 예뻐요. 이거 그냥 이거 구석에 넣죠. 이게 제일 예뻐 갖고 이거는 벽에 붙여주죠. 여기를 알아서 수납하쇼. 아디오스. 이거 사진 찍어야지. 그리고 반대쪽에 가서도 한번 찍어야지. 저기 문 닫고 직접. 아, 저기도. 아니야. 더 이상 돈을 쓰지 말자. 어차피. 하나 써줄까? 작은 거. 뭐 하나 사주자. 상점에 가서. 장식 그림 그림 말고 식물 하나 놔줄까? 아니야 그림을 하나 사서 놔주자. 뭘 놔줄까? 귀여워. 고양이 잠자는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 작은 거 하나 놔줘. 고양이에 묻혀버린 인간처럼 지금 그리고 이걸 하면은 조명도 조명 천장 설치 벽걸이 램프 천장 설치물, 싱글 천장 램프? 컬러가 까만색 기본? 이걸로 하고. 잉? 왜안 들어갔지? 안 되지? 아, 근데 이 천장에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벽걸이 해야 되겠네. 벽걸이 램프가 마땅한 게 없는데. 좋아. 완벽해. 뭐 살짝 위로 올리자. 완벽하구만. 찍었나? 있습니다, 고객님. 나갈게요.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귀찮게 생겼네.
집은 깔끔하시네요. 나름 주황색이 포인트가 있네. 제가 침대를 주황색으로 해드렸습니다. 물론 파란색도 있지만요. 그러면 이것도 그래도 찍어줘야지.